고체를 가열하잖아. 가열하면 이 어떤 한 점이 있어요. 고체야. 얘를 가열하면 얘는 일로 오겠죠. 그래서 승화시킬 수 있어요. 그죠? 이건 열에 의한 승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또는 자, 이거를 고체를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될수 있어요. 그쵸? 이것도 승화시킬 수 있는 거야. 이런 원리를 쓰는 걸 우리가 보통 상식인데 동결건조라고 해요. 동결건조 들어는 봤나? 식품 중에 동결건조 식품이 되게 많아. 아, 뭐 계란 뭐라 그러냐? 반려견들 사료 이런 거 많고요.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발면 중에 김치 사발면 알아요? 김치 사발면에 뭐 들어있지? 김치가 들어있지요. 근데 김치가 말라 있어, 젖어 있어. 말라 있죠. 왜 젖어 있으면 썩거든요. 그잖아. 그걸 말려서 넣어야 되는 거야. 근데 말려서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? 드라이기로 조지면, 아니,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마르겠지. 근데 식품들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? 변해버릴 거 아니야. 그래서 열을 가지 않고 어떻게 말려버릴 수 있을까? 어떻게? 일단 올려버려요. 그다음에 압력을 마이너스 한 10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 압력을 갑자기 쫙 떨어집니다. 그러면 승화가 막 일어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예, 그런 게 이제 다 승화를 이용한 그런 개념인 거야. 자,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물의 상평입니다.